배우 정우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우성의 소속사인 아티스트 컴퍼니 측은 30일 정우성이 어젯밤 29일 확진 판정을 받고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정우성이 확진 판정을 받기 3일 전 함께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참여했던 배우 이정재는 다행히도 음성 판정이 나왔다. 소속사 측은 두 사람 모두 2차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 이상이 지난 상태였다라며 2021 고담 어워즈 참석을 위해 27일 미국으로 출국한 이정재는 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전했다. 절친한 동료이자 동업자인 정우성 이정재는 26일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나란히 시상에 나섰고 우린 깐부니까라며 새끼손가락을 마주 걸고 우정을 자랑하기도 했다. 정우성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주변 스태프 등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